이제 9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.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. 내가 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걸 내가 아노라. 이 여리고성은 지금 눈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이지만 이 성은 이미 무너질 성이란 걸 내가 아노라. 내가 알면은 내 삶은 바뀌어져요. 하나님에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은 바꿔집니다. 하나님의 역사심,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시면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도 완전히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내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.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.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. 아멘. 여러분 영생은 아는 거예요.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영생의 삶을 삽니다. 천국의 삶을 삽니다.